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의료기기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임플란트 기업들은 중국 수출의 수혜로 매출 증대 기대감이 더 높은데요.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화된다면 임플란트 기업들도 역시나 수혜를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임플란트는 진정한 실적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나오는데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우리 시장을 뒤흔들었던 기업들이 임플란트 관련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뭐 사실 큰 조정도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동력은 없는 상황인데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업황이 어떻습니까, 최근? 사실 임플란트 업황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좀 이따가 중국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일단은 이제 고령화 사회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치아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밖에 그죠.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좀 치과를 많이 가서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이 가게 됐는데 네, 그래서 사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임플란트 시장이 연평균 10% 이상 좀 성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임플란트 자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이제 오래 살게 되면 이빨에 좀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작년에도 단연 이제 수출 품목에서의 탑티어를 계속 유지했었던 게 이제 임플란트 섹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과거에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만의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중국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기타 지역에서의 이런 수출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글로벌적인 위상도 굉장히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좀 기대감도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단연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이 국내 시장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땐 4, 5위에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인 그 경쟁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33%입니다. 그리고 2등이 덴티움인데 20%대 중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기업만 합치더라도 중국 시장의 60%를 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수출 지역이 중국이 30% 정도가 되고요. 이제 이번에 덴티움 같은 경우는 50%가 넘게 해외 매출 중에서 중국 비중이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 이번에 이슈가 나온 게 이제 VBP라는 건데 이게 중앙 정부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다 구매를 해서 대량 구매를 해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좀 다운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시장에서 임플란트 시장이 민간 병원에서의 시장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이런 대량 매수를 하더라도 좀 영향력이 좀 적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민간 병원에 좀 납품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타 뭐 스위스의 스트라우만 같은 글로벌 1위 기업이죠. 그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미 좀 저렴하게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의 이런 대량 매수를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하더라도 사실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보다는 해외 기업들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에서 좀 반사 수혜를 나타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나 중국도 임플란트를 경험한 인구 수가 이제 1%가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런 임플란트 수요는 굉장히 커지고 있고 임플란트를 하기 전 단계 이제 식립에 대한 의사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오히려 중앙정부의 이런 임플란트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은 시장의 전체적인 캐파 자체는 더 확대를 시킬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의 규모 자체가 커지면 당연히 점유율이 높은 회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가 횡령 이슈만 없었으면 임플란트 섹터의 현재 주가가 훨씬 더 좀 좋았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뭐 레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좀 급등락이 나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디오나 덴티스 이런 이 디지털 쪽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이 워낙 많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치아를 잘 체크를 안 하더라도 이제는 치아 다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화장품과 의료기기들에 대한 최근에 뭐 이슈나 이런 추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연장성상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뭐 이제 렌즈라든지 이런 임플란트 쪽으로도 충분히 수요가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기업들은 실적이 굉장히 좀 좋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주라는 데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관련주들도 여러 있고 탑픽주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네. 종목들 좀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횡령 이슈만 없으면 단연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아직까지 환기 종목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덴티움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2위 기업.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2등이고요. 네. 중국에서도 2등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외 매출 상승 기조가 굉장히 좀 강력한데 매출 비중을 보시면 이제 해외가 79.8%로 굉장히 높은 매출 비중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외 출자를 이번에 300억 원을 넘게 하는데 그만큼 해외 시장에서의 이런 캐파를 확대시키기 위한 자금력을 좀 동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의 좀 성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추가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자회사들의 이런 실적적인 기조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뭐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모멘텀 부분들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전에 임플란트 섹터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10만 원대 덴티움은 갔었는데 지금 다시 8만 원대 중반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저점 대비해서는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충분히 상방 뭐 시장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방력은 충분히 크게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늘 조금 눌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8만 5천 원까지 분할 매수를 조금 말씀을 드릴 려고 했는데 네. 이미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네. 여기 요 가격 부분에서 분할 매수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9만 5천 원이고 전 2차로는 11만 원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3차로는 더 상승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은 7만 9천 원입니다. 사실 근데 임플란트 섹터는 만약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손절보다는 여기서 좀 밴드로 해서 2차 매수를 해보시면 기간에 대한 이런 흐름들은 늘어나겠지만 뭐 앞으로에 대한 성과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랑 이야기하실 때와는 조금 다르네요. 네, 네. 일단은 덴티움에 대한 의견 듣고 왔고요. 목표가 9만 5천 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